보면은 비음은 무조건 나쁜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봐봐. 방금 안 그래도 이제 뭐, 저 변진섭님의 노래가 나왔죠. 그대 내게 다시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냥 내추럴리 발성으로 가면은 굳이 얘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대. 왜냐면 공기가 바로 입으로 나가기 때문에 코를 탈 필요가 없어. 그대 내게 10만 원 뭐야. 레슨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레슨하고 얘기할게요. 바로 그냥 입으로 공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대 내게 다시. 근데 이런 톤이 어울리는 사람 또는 이렇게 노래 불러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끔 이 코를 살짝 타주는, 이 공기가 코를 살짝 타주는 느낌을 주면 이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대 내게 잘하고 듣고 있습니다. 다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 거지. 그대 내게 다시 돌아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뭐, 성시경님도 약간 그런 거죠. 널 부르는, 널 그리는 내 하루네. 근데 이러려면은, 일단 써서, 자, 비음이 무조건 나쁜 건가요? 나쁜 건 아니지만, 살짝 써서 녹음한 뒤에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좋은 반응이 있다면, 그때는 개발하세요. 근데, 누가 들어도 아니면, 제발 때려쳐. 이해되세요? 일단은 한번 살짝 써서 녹음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살짝 써서 녹음을 한번 해보는 거야. 아, 왜? 내 말이 맞잖아, 솔직히. 예를 들어서 김연우님처럼 변한 건 없니 날 웃게 했던 예전 그 말투도 여전히 그대로니 난 달라졌어가 괜찮으면 써. 그게 괜찮으면 쓰라고. 근데 살짝만 써야 되는데, 변한 거는 나 추가하라면 이건 아니잖아. 적당하게, 그죠? 적당하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적당하게.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너라면 이런 식으로 적당해야 돼. 변화 너의 모든 순간 이러면 이거는 아니잖아. 아니, 맞는 것만 얘기하는 거지, 그냥 내가. 뭐든지, 비음이 나쁘다기보다, 어쨌든 자기가 소리 위치 잘 잡아놓고, 압력 잘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콽으로 잘열수 있으면, 잘열수 있으면 쓰세요. 이쁘게 쓰면 되는 거지.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 뭐 이런 식으로 이쁘게 쓰는 건 괜찮아. 근데,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 이건 아니잖아. 적당히 쓰는 건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제, 뭐든지 과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냥, 약간 이렇게 해서, 울지 마, 바보야! 난 정말 괜찮아! 이건 괜찮은데, 울지 마, 바보야! 아니, 바보야! 난 정말 괜찮아! 이건 아니잖아. 최준이 이 노래 부르면 웃겠다가,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같은 집, 같은 방에서 같이 자고 해고. 이렇게? 그런데 또 여기다 대면 이제 비성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코를 잘라버리세요. 예, 비성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